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부터는 자폐아동의 언어치료의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연속 시리즈로 몇 차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언어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언어치료에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적인 언어치료를 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땡땡땡땡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언어 발달은 불가능한데 이것은 바로 땡땡땡땡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땡땡땡땡이 뭐냐? 그냥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언어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 땡땡땡땡은 언어욕구이다예요. 언어욕구. 즉,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아이들한테 한번 보세요. 아이가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말을 하고 싶은지. 욕구가 없는 아이한테 언어치료를 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거의 강압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욕구가 없는 상태에서 따라해봐, 따라해봐라는 언어적인 그런 강압이 들어가면 반응이 두 개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는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엄마도 치료사도 꼴도 보기 싫어서 언어 욕구 자체가 오히려 감소하고 기피하죠. 상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요. 말을 하려면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내죠. 이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아, 인지를 하게 되면 내가 이 말은 하기 싫지만 니들이 원하면 따라는 해줄게 이러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해 주는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반양어입니다. 이 반양어라는 것도 결국은 언어 욕구가 없는 채 기계적으로 음성을 에코적으로 메아리 치듯이 반응을 해 주는 것이 불과예요. 자, 여러분, 언어 욕구가 없는 아이들한테 언어를 갖다 막 강제로 발화를 갖다 시키겠다는 발상의 언어 치료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발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 뿐이지 언어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형성, 이런 발상 자체는 저는 아주 심각한 아동학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치료법이 확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아이가 언어 욕구가 없다라는 것을 한다면 어찌 보면 언어 치료는 매우 성급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언어 욕구를 갖다가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갖다 잘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몸짓이나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명한 의사 전달이 잘안 되니까 그것을 간명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 언어는 결국 사람과 왕성한 의사소통의 욕구가 언어 욕구로 표현되는 거죠. 자, 의사소통의 욕구라는 것들은 그럼 무엇을 통해서 표현될까요? 사람과 어린아이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뭐 아이가 철학을 논하겠어요? 아니면 학문을 논하겠어요? 고도한 추상적인 것들을 논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욕구는 대체로 두 가지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나 자기 걸 뭔가 달래는 욕구, 요구들이거나 아니면은 뭐냐면 놀이 욕구예요. 즉, 사회적인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는 놀이 욕구입니다. 놀이 욕구. 사람과 하는 놀이 욕구가 왕성해지면 이 사람과 뭘하고 놀고 싶어, 뭘하고 하고 싶어, 뭘 같이 하고 싶어. 즉, 사람과 함께하는 놀이 욕구가 의사소통 욕구로 발전하게 돼 있고, 이 의사소통의 욕구가 언어 욕구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이가 언어 욕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아이가 나하고 놀이를 갖다 왕성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부터 보셔야 되고요. 지금 해야 될건 언어 치료가 아니라 놀이 욕구를 왕성하게 하는 겁니다. 놀이 욕구를 통해서요, 아이가 언어 욕구가 형성되는 시점을 알수 있는 건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아이가 놀이 중에 몸짓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걸 넘어서 소리를 이용해서 의사 전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발음이 아니래도요, 옹알이로 웅웅웅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짜증을 내는 소리라도 냅니다. 찌찌저희 하고 말, 아이가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를 합니다. 오라고, 옹알로 하라고 하면서. 아이가 짜증이든 신경질이든 요구든 아니면 옹알이든 그 자신의 놀이 중에 자기의 요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소리를 내고 있다면, 아, 이제 언어 욕구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기 전에 언어 치료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진행한 것은 굉장히 무리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어 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언어 욕구예요. 언어 욕구가 얼마나 왕성한가에 따라서 이후에 언어 치료의 효과와 속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언어 욕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라면 언어 욕구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할 겁니다.